안녕하세요. 모션 5 강좌를 맡게 된 빠르크입니다. 오늘은 모션 5에서 모션 트래킹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션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실사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합성을 할수 있는 기법인데 그 사용하는 범위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션 5에서 모션 트래킹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오늘은 그 모션 트래킹 기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뭐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션5를 먼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모션5가 실행된 상태고요. 이제 파일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션 트래킹을 적용시킬 영상을 임포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임포트를 시켰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영상입니다. 이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 영상인데, 이쪽 손 위에다가 글자를 띄워놓고 마우스를 따라다닐 수 있게 제가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상을 일단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들어가셔서 Behavior에 Motion Tracking, 거기서 Analyze Motion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타임라인에서 보시면 이 영상 클립이 있고 그리고 애널라이즈 모션 비헤이비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빨간 점이 지금 잡혀 있죠. 예, 이 빨간 점을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빨간 점을 일단 드래그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뭔가 화면이 확대되면서 뭔가 찍어야 된다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인스펙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옆에 있는 인스펙터에 들어가시면 이 애널라이즈 모션에 대한 속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트랙 1, 이점 아까 이렇게 클릭해서 확대를 해놓고 이제 모션 트래킹을 적용을 시킬 것입니다. 이제 애널라이즈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추적이 됩니다. 자, 애널라이즈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이 제가 아까 찍었던 그 점을 계속 추적을 이제 해나갑니다. 자, 추적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에 지금 10초 정도에 가 있죠. 이 부분을 다시 처음으로 이제 되돌려 놓겠습니다. 처음으로 되돌린 상태에서 이제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이제 이 마우스의 이름. 자, 일단 입력이 끝났습니다.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저 컴퓨터에서는 이게 3초 정도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길이를 늘려줄게요. 한 10초 정도로 좀 늘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이제 해야 되냐. 라이브러리에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모션 트래킹. 에서 아까 Analyze Motion 옆에 있었던 Match Move라는 이 Behavior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시켜줄게요. 자, 이쪽에다가 글자 밑에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작업이 Inspector에 들어가셔서 이 속성에서 이 소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스 부분이 지금 ing2627 네, 이 영상 파일인데요. 여기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면 이 Analyze Mo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마우스를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션 트래킹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치 무브를 한번 꺼주고, 네, 그러면 글자는 처음 위치만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것은 볼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매치 무브를 다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션 트래킹 기법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텍스트에다가 이제 매치 무브를 시켰는데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 그림이나 아니면 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성 작업에도 이 모션 트래킹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연출을 하실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긴 강좌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빠데크였습니다. 다음 강좌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